겨울의 소리는 압수 수색을 못해요. 왜 못 얻는 줄 아세요? 겨울의 소리가 아는 게 많고 우리를 건드리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터질 우려가 크니까 못 얻는 거고,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아 저놈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이다, 무서운 자리다 하니까 아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넘었어도 겨울의 소리는 기소도 제대로 하나도 안 하고 압수수색 나는 제발 압수수색 좀 해서 겨울의 소리도 관심 좀 끌게 해달란 말입니다. 왜 못해요? 내일아! 예, 윤석열 처가의 양평 도로 급변곡으로 자기 땅을 노다지로 만든 이런 집들 왜 우리나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 안 씁니까? 만일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노무현이 자기 땅으로 내 도로를 돌려가지고 자기 땅을 노다지로 만들었다면 과연 예, 저 국민의힘이 뭐라 했겠어요? 민주당 의원들 빨리 그거 땅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예, 특검도 해서 왜 김건희 이름으로 된 땅 예, 윤석열 실질적인 장인 최연순의 내연남 김충식 땅 그 다음에 예, 윤석열 처남의 땅 그리고 장모의 땅 자그마치 18필지라는 거 우리가 다 등기부 등본 띄어서 확인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 뭐하는 겁니까? 이게 부정 아닙니까? 이게 이권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?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 땅이 명의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부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예, 부부는 일심동체고 하니까 윤석열 땅 있는 곳으로 도로를 예, 양평군 담당자도 모르게 돌리고 예, 환경평가를 예, 40일 해야 되는데 12일하고 확정 지어버리는 이런 짓을 했는데 우리 경찰분들이 들어도 기가 막히죠. 이런 내용들을 왜 민주당은 뭐하는 겁니까?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이 궁지에 처하면 민주당 의원들 하나씩 하나씩 기소하고 압수수색하는 걸 일로 삼고 있는데 겨울의 소리는 압수수색을 못해요. 왜 못하는 줄 아세요? 겨울의 소리가 아는 게 많고 우리를 건드리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예, 터질 우려가 크니까 못하는 거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아 저놈들은 예,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이다, 무서운 자리다 하니까 아, 윤석열 김건희가 예,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넘었어도 겨울의 소리는 기소도 제대로 하나도 안 하고 압수수색 나눠요. 제발 압수수색 좀 해서 겨울의 소리도 관심 좀 끌게 해달란 말입니다. 왜 못해요? 앞으로 겨울의 소리는 이명수 기자의 탐사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그 진행형인 비리들도 앞으로 속속 드러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만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대통령 된 뒤에 저지른 비리들 양평 땅 이런 것들 이런 걸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. 많은 분이 그러죠. 과거에 뭐 줄이했으면 어때? 과거에 사기쳤으면 어때? 다 지나간 일인데 네,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죠. 과거에 사기치고 줄리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양평 땅 같은 건 윤석열이 대통령 된 뒤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? 지금도 이권을 챙기고 대통령 권력으로 자기 땅을 노다지로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를 네, 아직도 옹호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어리석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명박 찍고 윤석열 찍고 예, 또 박근혜 찍은 분들 3-4번 잘못한 분들은 손가락 하나씩 잘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손가락을 못 자르면 예, 여기 와서 대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, 국민의힘에 속아서 윤석열 찍은 분들 국민의힘만 봅시다. 이승만 국민의 전신 1대 이승만 국민의힘으로 쫓겨났지. 2대 박정희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지. 3대 전두환 반란 수기로 사형 선고 받았고 4대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5대 김영삼이 나라 말아먹었잖아 IMF로.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살려놓으니까 또 이명박이 네, 대통령 돼가지고 징역을 20년 받았지. 그 다음에 박근혜 또 어떻게 됐어요? 윤석열이가 징역 20년 그렇게 줬잖아요. 그런데 그 윤석열을 찍은 박근혜 지지자들은 뭐란 말입니까? 박근혜를
억울하게 감옥 보냈다고 이렇게 태극기 들고 집회한 여러분들이 그 원종 박근혜를 감옥 보내 원종을 또 찍어놓고 저 배공남 저 윤석열 저놈을 찍어놓고 지금도 반성 못 한다면 이분들은 인생 자체를 포기한 거고 집단지성을 잃어버렸고 이 사람들은 상식이 아니고 몰상식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습니다. 한 이틀 쉬었더니 막 힘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. 예.